자, 이번엔 정부 대응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치부 황선영 기자 연결합니다. 황 기자, 윤석열 대통령 사고 수습본부 가동 지시했죠? 네,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이태원 사고 소식을 듣고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연 뒤 정부 서울청사 상황실로 이동해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.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배석한 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본부를 즉각 가동시킬 것을 주문했고 윤 대통령도 오늘 피해 상황이 종합되는 대로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. 또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겐 사망자 파악과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해달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연락이 되지 않아 애태우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 확인을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. 앞서 윤 대통령은 소방청을 연결해 현재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환자 이송과 치료 목적 이외에 일체 차량과 인원을 철저히 통제하라며 앰뷸런스 이동을 위한 교통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이행하라고 했습니다.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의 통화에선 응급구조활동요원이나 통제관을 제외한 인원은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도록 했습니다. 또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인근 병원의 응급병상 확보를 당부했습니다.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